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쌈! 오늘은 무슨 새끼인가요? 오늘은 삼겹살 새끼. 아, 이건 솔직히 치킨 새끼보다 나을 것 같아. 자, 아침부터 삼겹살 먹는 사람 꽤 많아요, 의외로. 아, 근데 맛있다는 소리가 많아요. 아삼? 몇 그램이에요?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사랑하세요 혹시? 형이 말씀하세요. 이건 이제 600g. 200g 1인분이니까 뭐 네. 1인분씩 간단하게 먹는 거죠. 아침 과하게 먹으면은 탈라요. 그리고 삼겹살이잖아. 지체 없이 한번 구워볼게요. 그냥 가는다. 다 이거 다? 이거 세 줄인데? 야, 세 줄이야 이게? 아니다, 네 줄이야. 어? 얘도 있는데? 다섯 줄이야. 아니, 하나 봉다리 위에다 올려놓는다지. 하나 빼. 아, 이것도 좀 과해. 자, 그리고 이렇게 김치도. 야, 오지네. 고기에 김치가 빠질 순 없죠. 그리고 밥은 한 공기씩, 햇반. 난 근데 이 콘텐츠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 왜요? 네. 너무 힘들어, 진짜. 진심으로 힘들어 하시네. 이게 우리가 아직 익숙치 않아. 야, 근데 먹음직스럽다. 저는 고기 같은 거는 아침이어도 상관없어요. 저도요. 전 아침에 피자도 먹을 수 있어요. 아, 전 그거 못 먹어요. 맛있겠다. 보통 이제 우리는 오전 시간 딱 자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날 때다. 지금 일어나는. 일찍 일어나네. 지금 11시에 다 돼가고 있으니까 지금 일어납니다, 저는. 너는? 저는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사무실이랑 11시 반 정도 일어나요. 아직 안 일어났네. 네. 전 12시 반. 제일 먼데? 급하게 일어나. 오늘 원래 이거 9시에 먹기로 했어요. 원래. 원래 9시에 먹기로 했는데 10시 반에 왔어. 지금 11시에요. 잘 먹겠습니다, 아침. 그래도 오전이에요. 그래도 오전이요. 아직 오전이라는 거에 의의를 둬야지. 맛있다. 맛있는데요? 야, 치킨보다 훨씬 낫다. 이게 그래도 한식이잖아. 그래서 아침에 먹기 훨씬 좋은 것 같아. 맞아. 저 버거 스타일로. 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리얼 아침이었다. 보통 집에 아침에 오잖아, 정범. 야, 민원 들어온 줄 알았네. 나 김치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 먹기 딱 좋고. 야, 치킨보다 훨씬 낫다. 아, 삼겹살은 오전에 먹어도 꿀맛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밥 얹어가지고 먹으면. 어우, 그냥. 고기 제대로다. 어우, 씨.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거 아침에 먹는 거랑 좀 더 자는 거랑 고르라고 하면 저는 바로 자겠어요. 저도.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출근을 2시에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구글도 그렇게 하네. 구글이 배워야겠네, 우리한테 복지를. 월클 기업이라고 해도 우리한테 복지를 따라오는 기업이 없네.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아니라 그냥 지멋대로 근무제. 아니 근데 좀 이제 지킬 건 지켜야죠,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맞아. 맞아. 한시라고 하는데 사실상 2시야. 복지 오지는 회사네, 여기. 근데 너무 유동적인 면이 많아. 맞아요. 변수도 많고. 밤새는 아주 허다하고. 아, 삼겹살은 맛있게 먹을 수 있네. 저녁까지 안 질릴 것 같은데? 진짜로. 돼지 특이 뭔 줄 알아? 네. 빨리 익으라고 이렇게 고기 누른다?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 네, 내가 돼지니까. 돼지 특 이건 낼게, 이렇게 봐. 기다리질 못해. 돼지 특 3. 불 키워. 자르자! 큼직큼직하게 자르는 게 이제 제 스타일이랑 좀 잘 맞네요. 포탕하게 드시네. 저 하남 돼지집 같은 스타일로 잘 안 먹어요, 사실. 그 다음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삼겹살이 이렇게 크기가 있잖아요, 요만한 게? 네. 김치를 여기 딱 사이즈를 맞춰야 돼요. 하나가 모자란 무게로라도 이렇게 맞춰. 이렇게 먹어요, 저. 없어요? 이런 사람? 처음 봤는데. 처음 봤어요. 와. 진짜 맛있다. 김치가 사기야. 왜? 아! 기름 쳤어. 봐봐. 아! 물? 아, 눈에 들어가지 않았어. 아, 대박이야. 아, 나 태어나서 이렇게 세게 맞은 거 처음이야. 내 손에도 쳤어. 아니, 실명될뻔 했다고. 아니, 솔직히 그 정도 리액션 아니야. 아니, 이만한 데 쳤어, 진짜. 넌 나 짜리다. 진짜. 어, 깜짝 놀랐다. 아, 잘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야, 밥 한 그릇 뚝딱이네, 뚝딱. 아침으로는 근데 뭐 적당하네요. 오, 김치 딱 맞게 샀네. 약간 딱 적당하다, 그냥. 야, 마지막으로 먹는다. 싹쓸이? 두둑하게 잘 먹었다. 이따가 점심 드셔보시고. 네. 아, 좀 자야 될 것 같아. 아침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은 배달 삼겹살입니다. 배달 삼겹살. 원래 점심 때는 멀리 못 나가죠. 그렇죠. 빨리 먹고 빨리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그 배달 삼겹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채소랑 밑반찬들이랑 고기가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옵니다. 요거 요거 이렇게 한 세트로 해가지고 14,000원. 이거 몇 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250. 오, 역시 딱 꽤 많네. 근데 이거 버섯이랑 그 양파까지 합해서 250원 아니겠지? 어, 아무튼 간에 허브 삼겹살 그리고 고추장 삼겹살입니다. 이야, 그렇게 막 뭔가 먹기 싫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오, 이게 명이나물까지 있네. 나는 파채에다 먹어야겠다. 자, 이거 파채. 괜찮네요. 맛있다. 이번엔 상추 있다. 밥에, 쌈장에, 생마늘에, 고기 한 점, 저 양파까지. 와. 대체 네가 뭔데 날 울려. 양파? 날 울려. 와, 김치찌개인데? That's good, that's good. 아, 개 쩌는 게 뭔 줄 알아? 김치찌개도 있어. 아, 이거 거의 김치국에 가깝네. 아, 김치국이야 이거. 김치국 마셨네요. 아, 맛이 깊진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치국, 김치국, 김치국. 이거 아세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그거 몰라요? 아, 난 진짜 몰라. 이거 학창시절에 아, 싸셨네. 야, 근데 확실히 아까 그게 맛있다. 요건 약간 식었어. 요거 맛있어요? 그럼 먹어보자. 고추장. 개 맛있어. 이거 맛있다. 야, 이게 맛있네. 이거 쌈해장 먹으면 맛있겠다. 양념 제대로 지졌네, 그치? 배달 같은 거 오히려 이렇게 양념된 게 맛있겠다, 그치? 그러게, 양념된 게 메리트가 있네. 이렇게 못 만들어 먹잖아요, 잘. 전체적으로 뭐 퀄은 굉장히 높아요. 여기 평점 좋았어요. 명이나물 이거 이 맛 아시죠, 여러분? 입맛이야. 먹기엔 편하다, 근데. 구워 먹는 것보다 냄새도 안 나고. 아까 뒤처리가 좀 힘들었잖아요, 설거지하고. 네. 이건 편하겠네. 점심에 이렇게 삼겹살을. 주로 점심을 안 먹었는데 난. 저희가 사실 점심에 이제 밖에서 먹으려고 돌아다녔어요. 맞아. 근데 삼겹살 집들이 다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야. 브레이크 타임이건 오픈도 안 했어 심지어. 맞아. 안에서 브레이크 댄스 추고 있네. 브레이크 다운. 멋있다. 아, 이쯤 되니까 일단 치킨보단 삼겹살이 역시 위다. 이거 삼겹살이 다양한 음식이랑 같이 먹으니까 덜 질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쌈은 크게 쌈 먹어야 맛있어. 그래서 난 고기를 3점 넣을 거야, 3점. 거기다 마늘까지 넣을 거야. 욕심쟁이 돼지 같이 파채까지 넣을 거야. 또 뭐 넣을까? 콩자반도 넣을 거야. 밥 넣었어. 그리고 나 이거 오뎅도 넣을 거야. 김치 국물도 좀 넣을 거야. 와. 양파랑 버섯도 넣을 거야. 들어간다. 슈퍼쌈이네. 슈퍼쌈, 슈퍼쌈. 오! 오, 맛있겠다. 나 이 녀석의 단점을 발견했어, 지금. 밥이 너무 적어. 좋은 점 발견했다. 콜라. 1인 1콜라야, 여기. 아, 너무 맛있고. 청량감 오졌다. 아, 여기 단점 발견. 뭐? 김치를 못 구워 먹어. 아, 삼겹살은 한 일주일 동안 먹어야겠다. 아, 솔직히 난 저녁도 안 질릴 것 같아, 진짜로. 그러게. 7일 내내 먹어야 질릴 것 같아. 근데 막상 양이 아까보다 적은 것 같다? 250 아니야, 이건. 아까보다 많았던 것 같죠? 250은 그거예요. 내 발 사이즈잖아, 250. 야,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아. 야. 점심 맛있게 먹었고, 지금까지는 전혀 뭐 거부감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없죠. 없어요. 없죠. 지금 또 고기 먹고 싶어요. 두 번째 끼니까지 떼었고, 세 번째 또 삼겹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 시간. 아, 나 아직도 그 배달 삼겹살 파채가 올라와. 여기가 거기서 하남 제영집. 네. 자, 일단 그 생삼겹 세 개를 시켰죠? 네. 오늘 이제 비도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 게 딱 삼겹살 먹기 좋은 날씨예요. 원래 삼겹살 먹으면서 이제 추적 60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삼겹살 사진들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구워주면 너무 좋아요. 이게 약간 트레이드마크. 와우. 대박이야. 참기름이다,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봐라. 오셨다. 야. 고기 비주얼? 자, 한번 먹어볼까? 야, 김치 비주얼 오죠? 되게 맛있다. 야, 이 와사비도. 오, 와사비다. 맛있어. 전 부추, 상추 무침에. 저는 그냥 명이나물로. 전 그냥 하남 돼지 집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요?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맞아. 아, 바닥 너무 미끄러워. 두 번째, 자체에서 뭐 손 이렇게 씹다 보면 거기다 이제 기름이 있어요. 그리고 기름이 많이 튀어가지고 옷에 많이 묻거든요. 비싼 옷은 입으면 안 돼요. 그거 말고는 뭐 완벽합니다. 야,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들어?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가 고기가 질이 좋은 대신 그람수가 좀 적어요. 제가 알기로 1인분에 180g이에요 오늘 먹은 양 중에 가장 적어. 제일 맛있다. 다 먹었어. 좀 시시하다. 맛있어. 돈 많아? 얼만데? 비슷하다. 여기 삼겹살 1인분에 14,000원이다 와. 아야, 아직도 그딴 거 연연하고 있냐? 야, 3개 더 시켜. 3개? 2개. 3개. 여기 생삼겹살 3개만 더 주세요. 와, 추가 2차전. 야, 이야. 먹어봅시다 또. 와, 저녁은 좀 화려하게 먹네. 이것만 해도 거의 10만원치야 지금. 와, 여기는 명이나물이 꽤나 맛있네. 거의 명의허준급이야. 명이나물 아니야? 말장난이죠. 아, 이거 약간 지금 빡쳤어. 아, 말장난도 말이 되는 걸로 해야지. 옛날에 그 야외 수영장 그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런 거 좀 잘 못 봐. 드립에 있어서 시적 허용을 잘 안 해주면. 아, 나도 아까 그 명의 그거 생각했지. 난 안 했어 근데. 거기 맛있게 드셔가지고 저희 음료수나 지나치게 하나 서비스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거 좀 아세요? 음료수로. 맛있게 먹으면 기억 없던 복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맛있게 먹어서 그럴 거예요? 아니면 뭐 많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많이 시켜서겠죠? 이게 아까 그 배달 삼겹 명이랑 확실히 달라. 아까 배달 삼겹 명의가 허준이라면 이건 유이태야. 격이 다른 명의라고. 아, 품이 맞고 와. 불편해 약간. 삼겹살집에서 자두에 김밥이란 노래가 나오네요. 그 김밥이 삼겹살 김밥일 수도 있고요. 옆에서 강두가 이렇게 말아주잖아. 야, 확실히 빨리 줄어들어. 그러니까 즐기려고 하면 없어지네. 아, 근데 삼겹살 진짜 맛있다. 지금은 진짜 그냥 거의 고기만 먹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도 고기 자체가 질리진 않아요. 삼겹살이 그 소비량 1위죠? 아, 진짜요? 아, 어디서 본 거 같은데? 하더라? 하더라는 사실 뭐 없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3대장 7월달 수익 3억 5천만 원 예상이라고. 오, 그랬다 하더라? 1억 1,500만 원씩 갔잖아. 급급이다? 가사라 급급이다? 거의 신빙성이 아예 없는 거네. 야, 근데 한 달에 그렇게 벌면 진짜. 자, 한 달에 그렇게 벌면 어떻게 할 건지 알아? 건물을 하나 사, 일단. 몇 층짜리인 줄 알아? 8층짜리. 1층부터 8층까지 다 음식집이야. 와. 푸드 빌리지야, 거기. 그 유튜버들 다 초대해가지고 다 여기. 먹방? 먹방 찍으라고 할 거야. 그럼 거기에 누가 와줬으면 좋겠어요? 탑3. 벤츠님. 그 다음에 그 참마탱. 참소주님. 삼피디님? 참소주님은 누구야? 애주가 삼피디 형. 그 다음에 배고프들 이재형? 아, 절대 그냥 오지 말라 그럴 거야. 마지막은 그분이지. 야식이? 야식이님? 어, 야식이님. 백종원의 요리 비책을 뛰어넘겠다? 아, 죄송한데 백종원님 넣을 거예요. 아, 그럼 누구 뺄 거예요? 야식이님 뺄 거예요? 네 분 부를게요, 네 분. 아, 오케이. 야, 우리가 이제 또 하하호호 하는 동안 고기는 이제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일장 춘몽이네 이거. 거의 10만원치가 날라왔어요. 아, 더 시키면은 재정난이야 이거. 아무튼 저녁까지 이렇게 세 끼를 삼겹살로 먹어봤는데 전 나쁘지 않았어요. 아, 그래도 치킨? 아우,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저 그때. 삼겹살 질리지 않는다 세 끼로 먹어도. 아, 야식으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일주일 정도 연달아 먹으면 질리겠지만 하루는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나도 그러게요 진짜. 자, 그래서 오늘도 하루 동안 세 끼를 한 가지 음식 삼겹살로 먹어봤고 다음에 또 다른 메뉴로 세 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